너희들이 여기를 다스렸다가 만들을 했었을 때 선주가 선원들의 고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술과 음식을 나누는 것은 큰 가라고 자 당진농악 오늘 시연집으로 나왔는데 아 예순분이 전부 다 여자들이세요? 네, 그 유일하게 저희 나라에서 여성농악 경연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곳입니다. 예. 그 왜 그렇게 됐냐면은 당진의 여성농악이 그만큼 아주 발달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당진 농악에는 그 특이한 것이 그 배치기 까락이 들어 있어요. 예. 배치기 까락은 어부들이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오면 선주가 그 피로와 노고를 치하해주기 위해서 놀았던 그런 가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당히 재미있고 기대가 됩니다. 여자분들만 있어서 그렇지 선입견인지 모르지만은 장단에 있어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장단도 부드러울 것이고. 예. 아마 동작도 상당히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악 풍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시연팀의 당진농악의 시연을 보고 있는데 대구 아까 이제 풍물하고 좀 잠깐 비교를 해보게 되면 대구농악은 호수하고 할아버지하고 강씨는 나왔는데 무동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는 또 무동들이 보여지네요. 네, 여기 그 원래 그 중부지방농악은 무동을 예. 많이 탑니다. 다른 지방도 타지요. 예. 중부지방농악은 3무동, 5무동까지도 탑니다. 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예.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요. 예. 이제 입장식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단이 참 부드럽고 또 아기자기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또 힘이 있는 그런 장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입장할 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기 까락으로 입장을 했죠. 예. 지금은 이제 그 세마치 삼체 장단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모두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작이 유연하고 가락도 부드럽고 표정도 밝고 이쁘지요. 이 당진 벌판이 널어서 거기서 이제 쌀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남자분들 다 나가시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자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그 한번 가보니까 예. 그 무슨 사모님 무슨 사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또 무슨 사장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분들이 모여서 이 여가소녕하고 예. 우리 문화 지키기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당진농악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농악입니까? 네, 당진 여성농악은 당진지방의 농악의 형태를 잘 지니고 있는 농악입니다. 네, 지금은 내돌림 복구했죠. 다음이어서 이제 침체 팔상진, 강산벌림, 또 사통매기, 가세벌림, 원자우치기, 내질배기 자우치기 이런 순으로 아주 그 당진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농악의 형태를 잘 지니고 있습니다. 농악 가운데 지금 특징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이 모든 악기들 중에서도 이 태평소 가락이 유난히 구성지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 농악 속의 태평소는 양림의 깨송과 똑같습니다. 네. 기록의 그 고취악 그런 말이 있죠. 또 우리가 대취타 그런 말이 있죠. 그냥 타악과 부는 악기가 같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당진동악에는 호적을 불기 때문에 아주 그 음이 잘 어우러져서 상당히 듣기가 좋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일자로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세들은 계속 상모를 돌리면서 또 나가고 있네요. 네, 그 팔상진이 끝나고 네. 지금은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제42회 한국 민속예술축제 오늘 첫째 날 두 개의 시연팀과 다섯 개 경연팀의 경연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 사흘간의 이 경연 날 가운데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오늘 정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 발굴된 작품이 조선역에 있어요. 예.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매우 기대되는 마음이 설레입니다. 예. 오늘 너무 좋습니다. 자, 내일도 이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8개 종목의 경연과 두 종목의 시연이 바로 이곳 선비촌 놀이마당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께서는 11시 35분부터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둘째 날 공연을 KBS e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인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맞아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우리의 민족의 순수한 예술작품 아주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내일과 모레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선비촌 놀이마당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오늘 시연팀인 당진농악 당진농악팀의 지금 시연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연과 함께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